어제 고려대학교에서는 대형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고려대의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콘서트였는데요. 많은 스타들이 참석해 그 자리를 빛냈습니다. 천현주 기자입니다. 관중들의 함성이 고려대 중앙광장을 가득 메웁니다. 진행을 맡게 된 이효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효리입니다. 사회를 맡은 이효리와 이훈 때문입니다. 시작부터 시끌벅적한 고려대 100주년 기념 음악회. 네, 좋습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대축제 왔는데 우리 활기차고 그렇게 멋진 사람들 하기 위해서 우리 파이팅 한번 해봅시다. 오늘 카운트리 1, 2, 3, 4. G.O.D가 파이팅을 외치며 처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20곳 이상 축제 무대에 설 예정이라는 SG워너비.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그들의 감미로운 목소리를 더욱 빛내줍니다. 고대 출신의 가수 성시경이 후배들 앞에 섰습니다. 성시경은 고대 고유의 구호를 외치며 색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고대고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남들이 알아주는 고대였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 막 그러니까 학교가 좋아서 내가 빛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능력 있고 빛나야 학교가 빛나는 거잖아요. 그게 거꾸로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항상 놓치지 않는 똑똑한 학생이셨으면 좋겠고요. 또 사회에 나오면 좋은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 아마 큰 힘이 될 겁니다. 화이팅! 채연의 등장과 함께 남성 관객들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내일은 없다. 그러니까 오늘 즐기고 그리고 신나게 놀고 그리고 학업은 뭐 일단 축제니까 즐기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걸로 일단 열심히 신나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꽃미남 밴드 버즈의 무대. 후속곡 가시를 선보이자 여성 팬들은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아주 가라고 했어도 나를 괴롭히는데 너무 사랑했던 나를 그게 두려웠던 나를. 가장 인기를 모았던 것은 1년 6개월 만에 모습을 나타낸 김건모였습니다. 2003년 말
방송 출연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김건모는 변치 않는 카리스마를 보여줬습니다. 죽겠다. 네, 올라가지 못할 나무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무엇보다 하이라이트는 인순이의 무대. 폭발적인 가창력과 함께 오랜 세월 쌓아온 무대 매너가 인순이의 무대를 빛나게 했습니다. 진행된 음악회는 고대 응원단과 출연 가수, 관객들이 함께 젊은 그대를 부르는 것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고려대 100주년 기념 콘서트는 오는 14일 SBS TV를 통해 방송될 예정입니다. YTN 스타 천현주입니다.